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THN입니다. 자, THN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 모두 THN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친환경 자동차 부품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 형성됐다. THN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한 분 의견 주셨고요. 여기에다가 놀랄만한 실적 변화,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가 된다. 이런 것들이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분도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THN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THN을 좀 보게 될 텐데요. THN 일단은 어제 왜 이렇게 올랐는지 먼저 우리 임순재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밀렸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저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, 들고요. 일단 그 기업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일단 그 THN 같은 경우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고 하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 회로 관련된 이제 그 케이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.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2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해서요. 매출액이 1000억,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6억, 그다음에 순이익이 187억 이렇게 이제 했고요. 일단 매출은 이제 작년 동기 대비 한 91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매출이 좀 많이 줄었다가 뭐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일단 뭐 지금 동사가 이제 계열로 있는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뭐 상당히 지금 이제 좋은 그런 실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이제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그 차량 전동화 관련돼서는 뭐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차량 전동화가 더 진행될수록 관련된 와이어 하네스에 대한 수요량 좀 더 증가될 것 같고요. 현재 그 넥소의 그 관련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차 쪽으로도 계속 조금 그 사용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어제 시장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멘텀이 되면서 15%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달면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한 4-5%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어제 THN이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로 THN이 부각을 받는데 김민수 대표님, 이 와이어 하네스가 도대체 뭡니까? 네, 이름 멋있죠. 네.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배선 장치인데, 네. 보통 자동차에 보게 되면 전선들이 많죠. 그쵸.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이런 쪽에 선정리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네. 쉽게 말씀드리면요. 네. 더 복잡하긴 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이번에 2분기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발표한 거를 쭉 보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뭐 만만치 않구나. 실적이 생각보다 다 한 80% 정도는 좀 부진했습니다. 네네.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자동차 업황이 출하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 그래도 괜찮은 쪽에 몇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THN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참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일단 지금 현재 공급 차종을 보게 되면은 G70, 네. 네. 그리고 산타페, 올뉴투싼, 펠리세이드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쪽 요즘에 다 잘 나가는 또 해외에서도 잘 나가는 인기 차종이죠. 그러게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급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았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회사는 현지에 또 같이 진출을 하는 경향들이 큰데 지금 현재 생산 기지가 브라질, 파라과이 같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남미 쪽에. 네. 그러면 이제 수출에서 이제 납품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모 회사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브라질 헤아로와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가 실적이 많이 변동되고 주가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봤었을 때.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아직 변동이 없는 환율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적에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92억 정도로 330% 이상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
하반기까지 기대하는 수준까지 보게 되면 한 2년 정도 수준 정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정도 PER로 계산해 보면 3배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랑 관점과 함께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던 친환경차 관련된 쪽으로도 더 전선이다 보니까 또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.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THN 두 분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전기 배선 장치 와이어 하네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주력으로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실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저평가되어 있다. PR 3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. 오늘도 THN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